자, 이번 종목은요,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뭐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급락했죠. 자,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,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,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안전하고 좋습니다. 자, 잠재자산이 15,000원이에요. 15,000원. 자, 15,000원인데 이번 분기에 좀 단기 손실이 좀 왔습니다. 단기 손실이 좀 와가지고 단기 손실 폭이 조금 좀 크네요. 조금 좀 크네요. 그래서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 그래도 뭐 단기 손실이 온 것만큼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이전의 업력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. 자, 현재가가 잠재자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입니까?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? 15,000원이라고 그랬나? 헷갈리네. 제가 지금 종목 계산해 놓은 것을 지금 지워가지고요. 아무튼 뭐 15,000원인가 16,000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자, 잠재자산이 지금 조금은 좀 줄어들었어요.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을 이렇게 지켜온 결과로 봤을 때 그만큼 충분하게 조정을 그 이하로 받았다. 자, 15,000원 잡고요. 15,000원 잡고 이전 저점이 얼마인가? 약 3,000원이거든요. 3,000원. 자, 3,000원인데, 자, 3,000원에 주가가 15,000원에 3,000원이면은 지금 다섯 토막이 난 거죠. 자, 다섯 토막인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? 자, 5,500원. 약80%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.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자,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고 뭐 올라오면 파셔도 됩니다. 자, 팔아도 되는데 이 종목이 당장 요 구간, 요 7,500원, 8,000원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. 왜 그런가? 이 종목은요, 이미 작전 세력들이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딱 보면 제가 알거든요.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이 이번 분기에 한번 왔다라고 해도 뭐 한번 이 1분기 뭐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분기는 단기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. 그래도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박 시리즈 190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자, 이 종목이요,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.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으니까 이 종목이 다소 토막이 난 거죠.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종목이 아니올시다. 그래서 이 종목은요, 이제 대공황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대공황이 오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1,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,000원까지 빠졌으니까, 자, 3,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,5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. 자, 이번에 1,400포인트였을 때 종합 주가가 3,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반토막 이하로 더 빠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종목이 1,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1,500%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. 이런 종목을. 저 또한 저는 이 종목이 저도 포트폴리오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. 제가 동영상 녹음을 하는 이유가 저를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을 공개를 하듯이 저 또한 지금 이렇게 190탄째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요, 지금도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
이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1,5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. 자,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거의 9토막, 10토막 나는 거잖아요. 이거는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. 이래서 대공황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황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에 올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 10%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. 주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돈 먹을 게 아니에요.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돈이 되는 거지. 자, 삼성전자의 잠재자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50%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. 자, 삼성전자가 2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50%를 먹는 거예요. 근데 그 종목이 그렇게 안 빠지잖아. 왜? 시총 1위이기 때문에. 먹어봐야 그것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. 이 엄청난 호재에 그러니까 이번에 1,400포인트 떨어졌을 때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겁니다.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에 속아가지고. 자,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. 자,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요. 유의하시고.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.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.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요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. 자,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. 저를 찾아오시는 길, 유튜브를 보시면은요, 카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. 이 더보기를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, 이 밑에는 다 유료 카페입니다.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. 며칠 전까지만 했는데. 원래 정상적으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추천 금액이 1,000만 원입니다. 1000%짜리니까. 자,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이 후원 계좌를 이용하십시오.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,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체 기업입니다. 자, 이 법인체 기업,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. 이거를 읽어보시고,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6%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이 법인 기업입니다. 매달 10%, 6% 지금,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관심 있게 이 포스트를 한번 지켜보시고요.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했어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%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,000만 원인데요.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문을 보고, 자,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. 자,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?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뭐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뭐 어려운 시기든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알바 아니죠. 닦아놓고 얘기하면. 그런데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IMF가 오고 대공황이 올 때에
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?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듣고 제가 그냥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.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올바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돈벌이는 뭐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는 돈벌이를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멤버십 후원금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로 제가 대공황이 왔다.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요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. 2월 26일입니다. 자, 이날 신호탄이 터졌습니다. 자,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. 올라왔다라고 해도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.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.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아까 제이 포스트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.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